명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단수 복수 취급이 모두 가능한 명사라고 돼 있죠. 첫 번째로 패밀리, 두 번째로 팀, 세 번째로 스태프, 그 다음에 오디언스 등등인데 이런 단어는 단수 복수가 둘 다 가능한데요. 어떻게 구별한다 그랬냐면 나눠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됩니다. 구성원이 하나의 집합체, 즉 나누어서 말이 안 되면 단수이고 나누어서 말이 되면 복수입니다. 한마디로 여러 명이라고 해석이 될 때는 복수란 얘기죠. 이것은 좀 애매해서 시험은 잘 안 나오지만 밑에 2번을 보시는 것처럼 해부하고 해서 둘 다 써도 된다 그러잖아요. 예, 이건 문법 문제로 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이 나중에 글을 쓸 때 이 동사를 결정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베이스볼 팀이 어떤 팀이냐면 1등을 한 팀입니다 라고 그랬죠. 선수가 우승했다가 아니고 팀이 우승한 것이니까 나눠서 말이 안 되니까 단수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상대를 위해서 큰 경기를 대비해서 연습하고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한 명이 연습, 두 번째 선수가 연습, 세 번째 선수가 연습,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말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복수 취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 예문을 보면 예, 둘 다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문법 문제로 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수 취급하는 명사,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별로 하나만 칠게요. 폴리스하고 피플하고 캐틀 등등은 복수 취급합니다. S가 없어도. 폴리스는 경찰인데 경찰은 왜 복수가 되냐면 폴리스 아피서가 경찰 한 명이에요. 경찰 한 명. 그래서 되게 앞에 어그를 붙습니다. 이때는 폴리스 아피서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때는 경찰 한 명이지만 더가 반드시 붙은 더 폴리스는 그때는 복수 취급을 하면서 경찰 전체를 의미하니까 의미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플은 알고 있다시피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캐틀은 집에서 키우는 동물, 즉 가축이라는 뜻입니다. 되게 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S가 없어도 복수 취급을 하고 당연히 시저스, 트라우저스, 슈스 같은 경우는 짝을 이루어 쓴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오른쪽 왼쪽 짝이 있잖아요. 시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하나로 만나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두 개인데 하나를 가지고 쓰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트라우저스는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슈스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글래시스도 안경이니까 눈이 양쪽이니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부 다 복수 취급을 합니다. 진스, 청바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켤레의 신발,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죠. 3번 S로 끝나도 단수 취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문, 두 번째는 질병인데 어떤 학문이냐면 경제학이라는 학문, economics. 어떤 학문이냐면 언어학이라는 학문, linguistics. 어떤 학문이냐면 물리학이라는 학문, physics입니다. 그 다음에 좀 단어가 어렵지만 홍역이라는 단어, measles. 다이어비트스는 지금도 많이 걸리는 병이기도 하죠. 당뇨병인데요. 이때는 S로 끝나는데도 원래 S로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단수치고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네, 앞에서 탄성이 절로. 우리나라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뭐 이런 과목들이 중심이 되는데 이제 대학 시험에서 영어를 어렵게 낼 수 없는 이유는 만약에 영어를 어렵게 내버리거나 듣기를 굉장히 어렵게 내면 외국에 갔다 오거나 외국에 살다 온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점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뭐 이제 금수저 논란 이런 식으로 돼서 우리 애들을 이렇게 뭐 외국에 보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어머니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어는 어렵게 못 냅니다.
일부러 어렵게 못 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학이 어렵게 나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영어를 어렵게 내면 말 그대로 이제 영어를 한글처럼 줄줄줄 읽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한글 공부해서는 그렇게 힘들잖아요. 뭐 학원을 다닌다거나 또는 외국인하고 과외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면 모를까, 또는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면 모를까. 그래서 외국에 갔다 오지 않으면 힘드니까 만약에 영어를 어렵게 내면 외국에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래서 좀 어렵게 내기는 힘들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학이 어렵게 나오는 건데 미적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을 가르치는 나라가 별로 없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예, 미적분 같은 경우는 뭐 인도하고 우리나라도 가르친다고 알고 있고 수학이 그렇게 굉장히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를 봐도 뭐 중학교 올라가도 계속 곱셈 더하기만 하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수학이 뭐 다양한 직업에서 사용됩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이어비트스도 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S로 끝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 말고도 이제 스피시스 이런 경우도 그렇거든요. 스피시스는 단수 복수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이렇게.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단어이지만 스티뮬러스나 피나미넌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런 단어가 복수형이 될 때 스티뮬라이라고 하거나 피나미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S로 끝나지 않은 복수형 형태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단어를 평상시에 외울 때 단수 복수형 형태가 조금 특이하면 같이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단어는 셀 수 없지만 셀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헤어는 셀 수 없겠죠. 왜? 머리카락 어떻게 셉니까? 세다가 좋습니다. 네. 뭐 수십, 수만, 수천 개일 텐데. 그때는 셀 수 없지만 당연히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으면 셀 수 있겠죠. 머리카락 하나가 내 어디에 떨어져 있고 어깨에 떨어져 있다거나 또는 우동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카락이 떠 있는다거나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경우만 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퍼는 좀 중요할 수 있는데 페이퍼는 원래 종이라는 단어는 셀 수 없다고 했어요. 어제도 말했다시피 A4는 셀 수 있고 B5는 셀 수 있지만 종이는 셀 수 없습니다. 종류가 많아서. 그런데 페이퍼 S가 붙으면 논문이란 뜻으로 굉장히 잘 씁니다. 그 다음에 뉴스페이퍼를 줄여서 페이퍼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그러면 셀 수 있으니까 앞에 어가 붙겠죠. 타임 당연히 셀 수 없습니다만 앞에 어가 붙어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면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타임에 S가 붙을 때는 무슨 뜻이 있어? 3 타임 싸면 3배란 뜻이죠. 네, 곱하기란 뜻이 있습니다. 곱하기. 그래서 타임에 S가 붙으면 이런 뜻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오늘 되게 쉽다 그죠? 수아 1번 답. 그렇죠. 승현 2번. 다음에 현민 3번. 그 다음에 수아 4번. 네, 수프에 머리카락이 하나 빠져있기 때문에 이때는 헤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헤어를 셀 수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다이어비트스는 당뇨병이라는 병입니다. S가 붙어있어도 단수 취급합니다. 6번에 스태프 밑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직원이라고 적어서 호텔 직원들이 뭘로 잘 알려져 있냐면
서비스가 굉장히 훌륭하고 친절하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명 직원이 전부 다 친절하다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눠서 말이 되니까 복수 취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링기스틱스는 언어학이라는 학문입니다. S로 끝나도 단수입니다. 타임은 원래 셀 수 없지만 앞에 어어가 붙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형용사가 중간에 끼어들어갈 때입니다. 피플은 여러 명이기 때문에 매니도 붙어 있고 복수 형태니까 복수 취급합니다. 유리를 끼고 다닐 수는 없죠. 세상에. 네, 안경을 끼야 되겠습니다. 글래시스라고 적어야 안경이 됩니다. 일본에 있는 일본을 내가 왜 한국으로 썼지? 친척을 방문하는 것은 여러 명이 돼도 말이 되기 때문에 복수 취급합니다. 미슬스는 홍역이라는 질병인데요. S로 끝나도 단수 취급하니까 에펙트에 S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경찰은 미아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찾는 중이다. 폴리스는 복수 취급합니다. 모든 학생은 학기 말에 논문 한 편씩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제출하다 영어로 서브미트예요. 논문 한 편이죠. 페이퍼는 원래 셀 수 없지만 이때는 논문이라는 단어가 될 때는 셀 수 있습니다. 금발머리를 가졌다라는 단어는 당연히 셀 수 없으니까 앞에 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해부를 빠뜨렸네요. 이 모비를 만들려면 가위와 종이가 필요하다. 너는 주어 필요하다. 가위 종이 자 가위는 두 개가 한 쌍이므로 S가 붙고요. 종이는 S가 붙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 되게 쉽네요. 그죠?